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한 8개월 되셨어요, 그죠? 예. 어떠셨어요? 완전 좋죠. 야, 아까 전에 근데 이렇게 풀로 이렇게 펌프를 다 해놓은 걸 보니까 진짜 사이즈가 좋으시더라고요. 환자분이 수술 전에, 발기가 되기 전에 8, 그러니까 귀도 포함하지 않고, 그 다음 발기 됐을 때 9였거든요. 수술 직후에 10일까지 나왔었어요. 그랬다가 6주 차에 8.5로 줄었었어요. 그리고 지금이 9거든요. 0.5cm 더 길어졌어요. 근데 연습을 계속 하시면 제가 볼 때 점점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.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조금 연습하셔야 되겠네요 그랬잖아요. 예, 예. 그게 연습을 하시면 좋아질 수 있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굵기가 14.4, 수술 전보다 1.3cm 좋아졌거든요. 환자분은 14.3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게 11에서 12예요. 근데 거의 뭐 남들보다 2-3cm가 더 두꺼운 거니까 엄청 두꺼우신 거죠. 아파하지 않아요? 괜찮아요? 처음에는 그래도 네. 적응이 되는데. 그렇죠. 적응을 네. 하죠. 워낙에. 수술 끝나고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어요? 네. 특별히 아프지. 그때 할 때만. 할 때마다. 붕대도 그때는. 다음날 붕대 감고 그렇게. 네. 새벽이나 이럴 때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약간씩 발기가 되세요? 네. 좀 되더라고요. 좀 돼요? 네.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그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조금 더 팽창이 되는 그게 눈에 보이세요? 아니면 느껴지세요? 네. 왜냐면 안 하고도 자기가 좀 전례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나이가 젊을수록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확실히 잘 됐네요.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 수술을 받고 났을 때 단점이 뭐가 있는 것 같냐라고. 근데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. 환자분은 수술 해보시니까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단점이요? 네. 평상시에 발기는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? 커 보인다? 커 보인다? 네. 그게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.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이게 너무 평소보다 예전보다 좀 길어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는 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수영장 갔을 때 너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서. 지금 보니까 그래도 큰 게 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다시 8개월 전으로 돌아가면은 수술을 할까 말까 그때는 결정하지 않았을 때면 지금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8개월 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다 아실 수 있을 거잖아요. 무조건 해야죠. 해야죠. 네. 그때 고민 되게 많았는데 한 1년 정도 막 많이 다녀봤어요. 딴 데도 다녀보곤 했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. 이런 기술이 있을 거라는. 아, 수술을 있는 줄 모르셨구나. 네. 아주 우연찮게 유튜브 보고 또 고민 많이 했죠. 진짜. 저는 이 수술을 하는 제 친구들은 다 이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의사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이 수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. 근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.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거의 대부분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이게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안 하다 보니까 수련할 때 레전트 시절에 보질 못하면 그 이후에 사실 개원과 나와서는 다른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배울 일이 거의 없거든요. 사실은 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괜찮은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맞죠.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를 한 6개월 지난 이후에 얘기하는 거를 선호하는 이유가 수술 직후에는 사실 환자가 그 수술에 평가하기 어려워요. 제가 생각할 때.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야 그게 어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사실 그래야 제가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나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. 네. 오늘 보니까 되게 좋으세요. 감사합니다. 다들 한 6개월 지나서 뵙잖아요? 예. 그러면은 표정들이 밝으세요.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환자분들이 표정들이 좀 밝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분도 좋아하시고 저희가 진료를 하고 나서 사실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. 다른 질환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감사합니다.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. 분명히 제가 뭐 진료비를 안 받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. 지금 경과는 굉장히 좋으시고요.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물론 지금도 사이즈가 좋으시지만 조금 더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
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 네.